안녕하세요. 카필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수다 영상인데요. 썸네일이나 제목 보고 아시겠지만 요즘에 제가 빠진 취미 수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수영 얘기하고 수영 가방 보여드린 영상을 두 번이나 찍었었는데 두 번 다 녹음 버튼을 안 눌러가지고 날라갔어요. 그래서 전의를 상실한 상태였었는데 다시 의욕을 불태워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수다 먼저 돌아오자면 1번 수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수다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지금 되게 운동 혐오 썼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ADHD 진단을 받고 약 먹으면서 건강해졌거든요. 마음도 몸도.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했는데 항상 뭐 헬스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하다가 이제는 조금 재밌는 운동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맞는 내가 즐길 수 있는 나의 취미로 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생각해봤더니 저한테 수영이 잘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한번 다녀봤는데 ADHD 약을 6월인가 7월부터 먹기 시작했고 그 전에 4월쯤에 수영을 한번 등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약을 먹기 전이라서 병세가 심각할 때라서 안 될 끊어놓고 두 번밖에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물이랑 그런 것도 다 샀기도 했고 가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수영하는 시간은 되게 즐거웠거든요. 8월 말부터 수영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약을 먹어서 그런지 열심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완전 수영에 올인 러브 돼버렸거든요. 저랑 잘 맞고 재밌고 완전 수친자 수치광이 수미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계속 수영 생각하고 수영 유튜브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쯤에서 말해보는 수영의 좋은 점 바밤 저에게 제일 큰 메리트는 땀이 안 난다는 거예요. 분명히 수영을 하면 땀이 나거든요. 근데 물속에 있으니까 땀이 흐르지 않는다 해야 되나? 아토피도 있고 땀띠도 심해서 그리고 더위도 많이 타고 땀도 많고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항상 쾌적하지가 못하거든요. 되게 그런 거 예민해요. 쾌적함 되게 깔끔하게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메리트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울과 무기력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식힌다 이런 얘기가 정말 공감이 되는 게 수영을 아침에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너무 상쾌해요. 일단 집에서 안 씻어도 되고요. 눈 뜨자마자 그냥 꼬질한 상태로 수영장 가서 머리부터 끝부터 발끝까지 샤워하고 양치하고 그렇게 수영하고 또 샤워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되게 활력이 드는 것 같아요. 일상에. 그리고 3번은 칼로리가 정말 잘 탄다. 제가 1시간 애플워치 끼면은 칼로리가 400칼로리 정도 타거든요. 운동을 조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시간에 400칼로리 태우는 운동이 많이 없어요. 진짜. 근데 너무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유산소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정말 좋고요. 그리고 제가 거북목도 있고 라운드 숄더도 있는데 수영하면서 좀 이렇게 등 운동이 돼서 좋은 느낌도 들고요. 네 번째는 그냥 바디 포지티브라고 하죠. 내 몸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뱃살이 있는데 엉덩이가 이런데 뭐 허벅지가 뭐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제 몸을 사랑하지 못했는데 수영하면서 그냥 뭐 배 나온 게 어때서 배 놔도 수영 잘하고 날씬하고 뚱뚱하고 그런 걸 떠나서 수영은 잘할 수 있거든요. 일반인 기준에서는 그렇게 생각해요. 살이 많고 이런 것도 아 내가 살 많으니까 부력이 있어서 더 살 뜨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게 되고 옛날에는 제 뱃살이 부끄러워서 밖에 나가기도 싫고 배에 힘주고 다니고 그랬는데 수영장에서 그냥 이렇게 걸어다녀요. 내가 배가 나왔던 말듯 아무도 저한테 관심 없거든요. 다들 본인 수영하시고 모두가 수영복 입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샤워하고 친구들이랑 수영하고 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친구들한테 제 몸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근데 수영 시작하면서 친구들하고 같이 수영도 하고 알몸도 보여주고 별로 상관이 없어졌어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다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거는 센터마다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있을 거고요. 이제 이 안에는 수영복이랑 샤워 물품들이 있어요. 이거는 가나스임이라고 수영계의 쿠팡 같은 사이트예요. 샤크 배송이라고 배송도 빨리 오는 막 그런 것도 있고, 뭐 신규 가입하면은 요거를 1,000원인가 500원인가 막 세게 사게 줘서 샀고요. 이 안에는 가나수임에서 산 건식 수건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 회원한테 싸게 팔길래 2,000원인가 주고 샀고요. 다들 습식 수건, 스포츠 타월 많이 쓰던데 제 스타일 아니더라고요. 머리 말리기도 불편하고. 그래서 저는 이런 건식 수건을 들고 다닙니다. 이거는 제 약도인데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도 약을 먹어보고 끝나고도 먹어봤는데, 시작하기 전에 약을 먹으면 ADHD 약이 각성제라서 그 운동할 때 심장이 너무 뛰더라고요. 그래서 운동 끝나고 먹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수건 거는 곳에 딱 걸고 샤워장으로 입장을 합니다. 이거는 제 샤워 가방인데요. 이것도 되게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샴푸, 린스 이런 거 소금통에 넣어서 들고 다니다가 샤워하는 데서 막 이렇게 번거롭게 꺼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이런 여행용 파우치를 사서 수도꼭지에 걸고 여기서 이렇게 꺼내 쓰는데 진짜 편해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윗칸에는 수영 전에 쓰는 샴푸, 봄 클렌징, 린스, 때는 이제 수영 끝나고 쓰는 트리트먼트, 여성 정결제, 샤워 브러쉬, 칫솔 이런 거를 놔둬놨어요. 이렇게 걸어놓고 쓰면 진짜 편하다는 거 꿀팁입니다. 제가 워낙 번잡스러운 걸 싫어해가지고 계속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또 최소 동선으로 쾌적하게 샤워를 할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다음엔 수영용품인데요.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샤워를 한 뒤에 수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원래는 쿠팡에서 아쿠아티카라는 조심자 세트가 있어요. 수경, 수모, 수영복까지 해서 4만 원 얼마에 파는 세트가 있는데, 그거를 열심히 입다가 수경도 터지고 수영복도 가랑이가 찢어져가지고 이번에 본가 내려가서 어머니가 입으셨던 수영복을 받아왔거든요. 아레나 수영복이고 얼만지는 몰라요. 사실 엄마가 입던 거 받아온 거라서. 처음 수영하면은 부담스러우니까 반팔에 반바지 수영복을 많이 사는데, 저도 그랬고요. 진짜 갈아입고 벗기 불편하거든요. 어차피 진짜 아무도 제 몸에 관심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삼각으로 된 나시 원피스 사세요, 진짜. 그리고 브라 캡 내장된 거 쓰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그거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패드 붙여서 하고 있어요. 그냥 수영복이랑 제살 사이에 놓으면은 안 빠져요. 그리고 이거는 귀마개인데, 아쿠아티카 그 수영복 세트 살때준 건데, 저는 오른쪽 귀에 물이 들어가면 잘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쪽 귀에만 착용하고 있어요. 이건 진짜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수모인데 스판 수모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수모가 있고 이런 종류의 실리콘 수모도 있거든요. 둘다 껴보고 이제 스판 수모가 저랑 잘 맞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왜냐면 실리콘 수모는 열 방출이 안 돼요. 그래서 얼굴이 엄청 빨개지거든요. 더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수모를 막 내렸어도 계속 위로 올라가고 벗겨지려고 그래요. 아무리 막 여기 땡기고 귀 땡기고 뒤 땡기고 해도 자꾸 올라가가지고. 실리콘 수모는 저랑 안 맞고 이런 스판 수모 애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판 수모의 단점은 머릿결이 좀 날상한데요. 근데 뭐 머릿결 별로 관심 없어요, 저는. 그리고 수경도 패킹, 노패킹이라고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패킹은 여기 고무가 있는 거고 노패킹은 고무가 없는 거예요. 저도 원래는 이런 고무가 있는 패킹 수경을 착용했는데, 제가 이걸 알리에서 싸구려로 사서 그런지 물이 너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냥 이왕 사는 김에 예쁜 노패킹으로 하나 사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밴더처럼 자국이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이건 쿠팡에서 산 노패킹 미러 수경이거든요. 비닉스 거고요. 이렇게 뒤에는 수제 수경끈으로 돼 있고, 노패킹 여기 고무가 없죠. 이렇게 딱잘 맞춰서 끼면은 물도 안 들어오고 고무 패킹 수경보다 훨씬 더 여기 자국도 안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뒤에 수경끈이 이렇게 패브릭으로 돼 있어서 조절하기도 되게 편해요. 이거랑 요 스판 수모까지 해서 2만 얼마에 샀거든요.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주소는 밑에 달아놓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안티복이라고 해서 수경에 김이 서리는 걸 방지하기 위한 용액 같은 거예요. 아직 김은 안 서렸지만 미리 사놨어요. 그래서
수영을 하러 갑니다. 열심히 수영을 하고 씻고. 이거는 바이오더마 아토덤 크림인데요. 베이스 앤 바디라서 이거 하나로 통째로 얼굴부터 몸, 발까지 다 바르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많이 들고 다니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핏인데 추천 안 해요. 이게 너무 약해서 머리가 잘 안 빗겨요. 선물 받은 선크림 친구가 선물해줬는데 잘 쓰고 있어요. 헤어 세럼인데 저희 센터가 오일을 못 써서 로션 제형으로 머리에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셀린, 그리고 머리끈. 제가 머리가 길어서 머리끈이 없으면 수모를 못 쓰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여분의 머리끈은. 전 나름 짐을 최소화해서 다닌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진짜 더 적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저보다 더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히 하다가 수영복이 지어졌다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비싼 수영복 하나 사줬거든요. 이거 나이키 수영복인데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입었어요. 수영장에서. 제가 지금 병영 배우고 있거든요. 접영을 시작하면은 입고 가서 접영을 배우면 좀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 아껴두고 싶어가지고 나이키 수영복은. 제가 진짜 자유형이 힘들고 배영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리고 병영도 좀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처음에 병영했을 때 너무 어려웠는데 자유수련 한 시간 동안 병영 발차기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잘하게 돼서 접영도 빨리 배우고 싶어요. 기대가 돼요. 빨리 중국으로 가고 싶어요. 우리발도 하고 싶고 너무 설레요. 제가 이번에 베트남으로 여행 가거든요. 가서 진짜 수영도 열심히 하고 재밌게 놀다 올 거예요. 저의 수영 얘기와 What's in my swimbag 여기까지인데요. 수영에 관심 없는 분들도 지금까지 봐주셨다면 정말 감사하고요. 수영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